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은 1980년부터 쭉 호남 영상 예술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산여울 기획. 이번 시간은 2단이란 무엇인가? 이런 주제로 한번 짧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책이 위대한 이단자들이라는 책이고 최덕성 교수님이란 분이 출판한 책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500주년 2017년을 기념해서 자기 스스로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발간한 책인데요. 많은 분들이 잘 읽지 않으신 것 같죠? 그래서 제가 한번 잘 많이 읽혔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저자에게 요쳤더니 저자께서는 많은 사람이 읽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책을 한 권 쓴 적이 있는데 제 책을 후배 목사님께서 많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말했을 때 저도 내 책이 많이 읽히는 것이 많이 읽힌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내 사명이기 때문에 썼지 대중적인 책이 아니다. 이런 식의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은 제목이 상당히 도발적이죠. 위대한 이단자들이니까요. 이단이 왜 위대할까요? 그런데 이제 위대한 이단자들이라고 제목을 한 것은 기독교의 위대한 인물들이 거의 대부분 이단의 시비에서 다 걸렸던 인물들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유대교에서 이단으로 배척됐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40명이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나도 죽겠다고 금식하면서 바울을 시해하기 위해서 저격하기 위해서 이를 갈았던 사람들도 있죠. 아타나시우스는 니케아 회의가 결정된 후에 이 니케아 회의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폐기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을 때 그것을 온몸으로 막고 결국 니케아 회의의 결정을 지켜냈던 그러한 단독자죠. 루터도 이단으로 배격됐죠. 칼빈도 이단으로 배격됐죠. 그래서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 이단으로 배격된 그러한 전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단인가요? 이단이 아닌가요? 이단이라는 말은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말입니다. 다른 종교는 이단이란 말이 없어요. 근본주의가 아주 강한 이슬람도 이단이란 말을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수니파와 시아파 두 개가 있지만 이슬람엔 더 많은 종파들이 있거든요. 그래도 다른 종파들에 대해서 이단이다 이러한 말은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불교도 엄청나게 많은 종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단이란 말은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는 정통과 이단을 구분하는 그러한 습성을 갖고 있는 매우 특이한 종파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단이 왜 나왔겠습니까? 성경에 이단은 영지주의,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에비온파,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이단이고 적그리스도가 이단이죠.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를 회방하는 무리, 복음을 파괴하는 무리들을 이단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를 파괴하는 사단의 회,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이제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은 325년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것은 뭐예요? 이단이란 말은 행정적이고 규범적인 그러한 사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은 공교회의 회의에 의해서 결정된
집단들입니다. 그래서 공교회가 열리면 한 세력은 배척하고 한 세력은 취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은 431년 에베소 공회 때 네스토리우스와 알렉산드리아의 키릴리우스, 시릴이 아나테만 논쟁이라는 것을 하면서 아주 볼 수 있는 전형입니다. 서로가 아나테마, 저주를 선언하면서 싸움을 했거든요. 그래서 두 아나테마가 있으면 교회는 한 아나테마를 취하고 그 한 아나테마에 대해서는 이단으로 교회에서 출교를 하는 것이 바른 교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54년까지 교회는 하나의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단과 정통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규범적인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451년에 칼케톤 교회에서 칼케톤 공회에서 한 유격의 두 번성을 결정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단성론자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콥틱이나 아르메니안 정교회나 시리안 정교회나 에티오피아 정교회 이러한 정교회들이 단성론을 주장하면서 칼케톤 회의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세력들은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칼케톤 공회를 믿는 자와 칼케톤 공회의를 거부하는 세력이 아직까지도 이제 중동 지역에 있는 것이죠. 1000년 동안 칼케톤 공회의의 효력을 부인하는 그러한 세력, 그런 세력들은 이단이라고 봐야 되겠죠. 다 아리우스주의자도 잠식을 해서 자기의 모습을 없애버렸거든요. 사상은 있지만 네스토리우스도 잠식을 해서 사상은 있지만 모습은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 단성론자들만큼은 모습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천년 동안 자기 모습을 유지하는 아주 독특한 집단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들은 복음의 사자, 교회의 진리의 수호자들인데 이 진리의 수호자, 교회의 수호자들에게 편안한 길이 있겠습니까? 본래 이단들이 진리의 수호자들을 공격하는 형태가 이제 16세기, 17세기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후로부터는 종파가 무진장하게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이단과 정통을 구분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안식교나 몰몬교나 이런 교들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그렇게 강한 규제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이라는 것을 강하게 규정할 수 없는 것이 이제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로 형성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근본주의 색채가 강하고 매우 강력한 기독교 개신교 세력을 유지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교회 연합 활동을 매우 잘하면서 이단을 규정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식교나 통일교나 몰몬교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많은 종파들을 이단으로 규정을 해서 통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좀 외람되지만 여호와의 증인도 우리가 통제 못한다는 것은 그 여호와의 증인들이 군 복무를 거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들을 위해서 아마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이제 대체 복무제를 허용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이제 우리의 통제 능력이 이제 없다. 이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단이란 것이 이제 그렇게 옛날에는 이단이 정통을 공격하는
그러한 형태예요. 그러니까 구원파가 이제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이단으로 정주했는데 그 이유는 뭐겠어요? 구원파를 했던 분들이 교회의 신자들을 유혹해서 빼어내 가서 자기 세력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신천지도 마찬가지죠. 신천지도 목사를 뭐 거짓의 앱이라고 한다든지 또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늑대의 무리에서 양의 무리를 빼내가는 그러한 일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통교회를 공격하는 세력에 의해서 정통교회는 방어적인 차원에서 이단을 만든 것이죠. 이단을 규정한 것이죠. 그래서 경계를 둔 것이죠. 그래도 그렇게 해서 망한 이단이 어디 있나요? 다 망하지 않았죠. 통일교도 어마어마하게 큰 세력을 갖고 있고요. 신천지도 엄청나게 큰 세력을 갖고 있고 구원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단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약간의 제동장치를 주었을 뿐이지 뚜렷한 효과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단이 이렇게 성행하기 때문에 이단에 대한 이단을 검증하거나 이단을 이렇게 반대할 수 있는 그러한 교사들을 또 양육하려고 교단에서는 조직적으로 움직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좀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신학자들이 많이 있는데 왜 별도의 직분을 두어서 이단을 연구하려고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발생된 이단은 이미 자기 세력화되어서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장할 거예요. 죄송한 말이지만. 그러나 이제 발생되어질 이단, 위험한 이단, 기성교회에서 계속 활동하는 그러한 오류들, 이러한 것들을 경계하고 이러한 것들을 밝히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필요하고 교회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죠. 그래서 이미 사건이 뻥 터진 다음에 수습하는 이단 대책이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케이스가 한국교회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단 교회들이 계속 성장하지 침체한 적이 없거든요. 우리 한국교회는 침체를 하고 있지만 이단은 계속 모든 이단 종파들은 다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합해서 이단을 규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상황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단을 규제하거나 이단을 방어해서 이단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김세윤 교수님께서 강의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들이 토론 능력이 없다 이런 거죠. 목사들이 토론 능력이 없어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칼빈 같은 경우에는 매주 금요일 날 목사들이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고 그 사상을 계속 검증을 했거든요. 그것이 의무조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제네바에 있는 그 목사들은 항상 금요일 날 모여서 칼빈과 함께 모든 목사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의 성경 해석을 다 브리핑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오류를 지적받고 수정하고 고집을 부리면 퇴출되고 이러한 것이 목사들의 기본 능력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떤 사람이 당신의 사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화를 내고 집단으로 모아서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비판하고 성토하는 그러한 형태에서 이단을 어떻게 검증하고 어떻게 이단에게 대치를 하겠습니까? 모든 목사님들, 저도 포함해서 모든 분들은 오류의 가능성이 100%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오류를 간직하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내 오류는 내 스스로 자각하지 못할 확률이 매우 높거든요. 내 오류는 타인이 나에게 지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 오류가 오류일 때는 그것을 고쳐야 되고
내 오류를 타인이 부당하게 오류가 아닌데 오류로 나에게 공격할 때는 그것을 해명해서 타인을 고치는 것이 우리 목사들의 기본적인 토론 능력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교수나 교수님이나 목사님들이 그러한 토론 능력이 없는 것 같아서 이단 분별의 가장 큰 난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목사들은, 교수님들은 자유스럽게 비판을 받아야 될 그러한 공인들이거든요. 그래서 비판을 하면 비판을 받고 그것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이지, 우리는 항상 칭찬만 받고 인정만 받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위치에 있고 복음을 변호하는 위치에 있고 그 힘으로 성도들의 영혼의 안위를 책임지는 그러한 주의 사역자들이지, 사람에게만 칭찬받고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을런지 그것은 의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한다면, 지금은 이단을 선별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왜? 토론하기를 싫어하니까, 칭찬만 받고 싶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저는 목사지만 제가 이렇게 렌즈를 통해서 목사들에게도 말하고 모든 평신도들에게도 말하는 것은, 스스로 분별해야 하는 힘을 기르는 방법 외에는 없다. 매우 슬픈 현실이죠.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제가 어떤 데 강의 가면은 목사님을 비판하면 목사님한테 찍혀요. 이러한 당연히 찍히겠죠. 비판하는데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찍힘을 그 갈등을 유지하면서 함께 가면 나중에 그 찍힘이 해소되면서 친구가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찍었는데 기분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기대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죠. 서로가 이렇게 비판하면 비판받을 때 기분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 견뎌가면서 아름다운 화합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그것이 지금 안 되는 상황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저 멀리 너무 이미 규정된 이단들, 그 이단들을 지금도 뒷주머니를 까 보이면서 이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계속 결정을 하겠습니까? 이미 결정된 이단을 왜 연구합니까? 그분들은 다 이단인데, 이미 결정된 이단은 우리가 연구할 필요 없이 발생될 수 있는 위험 사안들을 이제 우리 안에서 계속 탐구를 해야 하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한국교회는 연합이 잘 된 교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A라는 교단에서 이단으로 인정하면 B라는 교단에서도 이 A라는 교단에서 인정하는 것을 그대로 인용해서 하는 것이 상례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A라는 교단에서는 이단이다, B라는 교회에서는 정통이다, 이러한 혼선이 발생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에서 이단 규정은 더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을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을 우리 최덕성 교수님이 여기에 제안을 했어요. 그렇지만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려운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그러한 우리 한국 개신교의 범 합의체가 일어난다면 우리 목사나 교우들이 그것을 존중하면서 매우 안전하고 활기 있게 교회 생활과 복음 사역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단을 규정한다면, 이단은 구원받지 못할 내용을 유포하는 것, 첫 번째, 그 내용으로 자기 배를 채우는 세력들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할 세력으로도 자기 배를 채우지 않고 극빈하게 사는 좀 부족한 이단들도 있죠. 그래서
이단의 공통점은 구원받지 못할 내용을 유포하는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그 세력으로 그 내용으로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 그것을 달콤해서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목사는 그것을 막아야 될 임무가 있고, 그 가는 사람들을 설득해서 못 가게 할 임무가 있는 그러한 사역자죠. 그래서 이단이 창궐한다는 것은 말세한 징조입니다. 한국교회에서도 좋은 우리 최덕성 교수님께서 재현한 그러한 신학 구성체 그들을 형성해서 범교회가 인정하는 이단의 결정체들을 세우고 그것에 준해서 목회 매뉴얼을 세워준다면 우리가 이단에서 좀 더 안전한 그러한 사역을 이룰 수 있겠다고 제언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V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은 1980년부터 쭉 호남 영상 예술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산여울 기획.